일하기 딱 좋은 날씨. 부자 농부를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았는데요. 농번기다 보니 일하는 곳으로 불렀나 봅니다. 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요. 무인태 에르튼 처음 보세요? 잘 찾아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무인 트랙터를 이용해 무슨 작물을 재배 중일까요? 보이는 건 온통 흙뿐인데요. 보시다시피 수확이 끝난 데 노타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수확이 끝났다고요? 아하, 그럼 설마 촬영을 못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수확할 밭이 많으니까요.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 역시 부자농부. 다행히 수확할 밭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작물일까요? 얘들이 저를 부자로 만들어준 작물입니다. 아하, 다 쓰러진 이 작물은 다 뭔가요? 바로 양파입니다. 알싸한 매운맛으로 한번, 익혔을 때 단맛으로 한번 더, 까도 매력적인 양파입니다. 저는 양파로 연매출 6억을 올리고 있는 강호현입니다. 양파 재배 15년차 연매출 6억 원의 강호현 부자농부를 소개합니다. 농지면적 약 10만 9천 제곱미터에 덩글덩글 양파 재배로 연매출 6억 원을 올린다는데 어떤 숨겨진 비법이 있는지 함께 양파 껍질을 까보겠습니다.